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가 시작합니다. 네, 한주 동안 재미있고, 또 신나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혈압이 오르고,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 올해는 재밌는 음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재밌는 노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한 주일 또 시작을 하는 날이고 해서 재밌는 음악을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곡목은 왈츠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트리치 트라치 폴카가 되겠습니다. 네, 연주 시간은 한 2분 35초 정도 됩니다. 예, 이 폴카라는 것은 본래 보헤미아 지방의 무곡 춘곡이 됩니다. 보헤미아 지방 하면은 네, 체코의 지방이 되겠습니다. 4분의 2박자의 쾌활하고 빠른 템포의 춘곡을 폴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폴카는 19세기 중반까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살롱에서 주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트리치, 트라치라는 그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떠벌린다, 수다를 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리치, 트라치, 폴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 발음은 트리취, 트라치, 폴카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음악은 아낙네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재잘거리는 이런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짧지만은 재미있고 흥겹고 익살스러운 그런 춤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시고 한주 동안 흥겹고 재미있고 신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폴카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신전음악회를 할때이 폴카를 자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재미있는 트리치 트라치 폴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